철권의 개그 캐릭터 니나 윌리엄스, 그리고 니나의 앙숙이자 여동생인 안나 윌리엄스. 자매가 서로 왜 죽이려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는 프로 암살자입니다. 애국한 성격을 지녔으며 살인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이죠. 철권에 참가한 이유도 헤아치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생인 안나 또한 니나처럼 암살자인데요. 아버지도 프로킬러이며 딸들도 킬러로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들의 아버지는 실력이 뛰어났던 니나를 무척 편애했고, 차별받던 안나는 이때부터 니나를 증오하여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계기가 됐죠. 아버지는 자매 싸움이 점점 심각해지자 냉정하게 철권에서 해결하라며 출전시킵니다. 하지만 안나와 니나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는데, 철권 애니메이션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차별받던 안나가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니나는 헤아치에게 사로잡혀 수면냉동 실험체가 되는데, 안나는 언니보다 늙기 싫다는 이유로 자청해서 실험체가 됩니다. 그렇게 19년이 흐르고 냉동수면에서 깨어난 후 니나는 부작용이 일어나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안나는 니나를 죽이지 않고 보살펴줍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 죽이려는 건지 아니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니나의 기억이 돌아오자 예전처럼 다시 싸움을 시작하죠. 니나는 스티브의 암살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스티브는 니나가 냉동수면 중일 때 유전자 결합으로 탄생한 아들이었죠. 니나는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암살을 그만두지만, 유전적으로만 아들일 뿐 실제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냉정한 니나가 스티브를 살려줄 정도면 어느 정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철권 대회에서 니나가 안나를 쓰러뜨렸고,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된 카자마 진에게 특수 공작원으로 스카웃됩니다. 이때부터 세계 각지에 공작 활동과 테러 활동을 하였고, 세계 전쟁까지 일어나죠. 안나는 미시마 재벌의 적대 세력 지사의 카지아 부하가 되는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그냥 니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자매 싸움에서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던 중 카자마 진이 행방불명되는데요. 이때 니나는 미시마 재벌의 총수가 되는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헤아치에게 다시 빼앗기고 비인자가 되죠. 안나는 악녀이긴 하지만 나름 인간적인 면이 있기도 한데요. 어릴 적 차별당한 기억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죠. 그리고 지사 소속의 간부와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나가 잔입해 안나의 남편이 될 사람을 죽여버리죠. 이 사건으로 앞으로 화해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안나는 니나와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지만, 니나는 화해할 생각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안나를 능가하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작 철권회의에선 어떤 막장 스토리를 보여줄지 기대되는군요.